여러분, 오늘 점심은 시경님이 그 유튜브에서 만들었던 브리치즈 파스타를 만들어 보려고요. 얼마 전에 친구가 만들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다고 해가지고 저도 한번 해보려고요. 너무 많이 했나봐요, 뭐. 면은 그 정도 먹어야 사죠. 잘 먹을게요.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콧물이 멈추질 않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내내 감기에 걸렸었거든요. 마스크, 실내 마스크 해제되자마자 마스크 벗고 나대다가 하루 만에 바로 감기 걸렸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함부로 벗고 다니지 마세요. 요즘에 감기 진짜 많이 걸리더라고. 많지. 맛있지. 여러분, 저 이거 먹고 미용실 가는데 이 머리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긴 머리. 오빠 어때? 긴 머리에 나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아쉽지 않아? 눈에 담아두시면. 진짜 요즘에 제가 얼태기가 진짜 세게 와가지고. 뭘 해도 다 못생겨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특히 막 머리도 너무 이렇게 채석 달라붙어 보이고, 원래 항상 달라붙어 있었는데 뭔가 물에 빠진 행주 같고 얼굴도 너무 못생겨 보이고 그래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머리라도 잘라보려고요. 짧은 머리도 잘 어울리고, 여러분 머리가 워낙 조그매서 단발머리인데 대학교 2학년 때인가? 그때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보고 평생 이 머리로 살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좀 바꿔볼 때도 된 것 같아. 대학생 때 해봤어? 한 번. 잘 다녀와. 돈 많이 벌어와. 여보. 여보. 여러분, 저 이제 머리를 자르고 오겠습니다. 이 머리 마지막이에요, 이제. 오빠, 나 갔다 올게. 아니, 미용실까지 한 10분이 남았거든요. 저희 집에서 차 타고 10분 정도 거리인데, 아, 10분 동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단발을 자를지 말지. 아니, 그동안 그렇게 머리가 이상해 보이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머리가 예뻐 보이는 거야, 또. 앞머리는 제가 내릴 때도 있고 넘길 때도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삼지척 머리가 됐는데 어떡해. 근데 엄청 가볍다. 여기가 원래 한 이만큼까지 내려와 있었는데 없어지니까 진짜 가볍긴 하다. 일단 집에 가서 남편의 리액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리액션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저희 남편이 은근 거짓말을 좀 못하는 성격이어가지고. 아직 나오면 안 돼? 여보, 나와봐봐. 진짜 이쁘네? 예뻐? 어, 연예인 같은데?
어때? 어, 연예인 같아요. 여러분 진짜 예쁘구나. 예뻐졌어? 어. 어떤 게 나? 어, 이게 더 지금 예뻐진 것 같아. 그래? 어. 진짜? 예뻐졌어. 오늘 어, 진짜 잘 어울리네. 그래? 예쁘게 자랐네. 그래? 어. 다행이다. 나 여보가 아아 이럴 줄 알았네. 엄청 예쁘게 잘랐네. 응. 이제 엄마한테도 전화해봐야지. 어 이쁜데? 염색도 했어? 아니 염색은 안 했는데. 어 이쁜데 목도 더 길어 보이고 예쁘다. 그래? 훨씬 예뻐. 그래? 어 고마워. 어때? 어 왜 머리 잘랐어 그 이쁜 머리를? 어 이상해. 아니 자세히 봐봐. 어 상큼하네. 응 이발했어. 머리 깎아버렸어. 아 어, 아쉽다는데. 그래? 어, 그 기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아이, 기르는 거 1년이면 기르지. 그래,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그래? 어, 이렇게 가까이 좀 와봐. 어머, 잘 어울리네, 딸. 아빠 나 머리 깎았어. 어우, 이쁜 애고 아나운서 같아요. 아~ MC. 아~ 여러분 오늘은 김치찜을 할 겁니다. 김치찜. 우와 푸기 같다. 아. 여보 세팅해야지 세팅. 네. 이거 원래 손으로 이렇게 착 찢어 먹어야 되는 건데 알지? 깨끗이 먹자. 귀찮으니까 가위로 잘라주세요. 아니? 돼지고기는 별로. 갑자기 배고파졌어. 배 하나도 안 고팠는데. 나도. 새 인생을 사는 기념으로. 거의 나한테 새 삶이야 지금. 그래. 얼마 만입니까? 정확히 10? 1년 만이야? 12년 만. 대학교 2학년 때라면? 21살 때. 11년 만이네. 나 지금 몇 살인데? 32. 아 그러네. 11년 만. 짠! 어디 한번 먹어볼까? 먹어봅시다. 얼마나 맛있을까? 고기가 좀 크다. 돼지고기에 묵은지 넣고. 맛있어? 미쳤어? 응. 미쳤다. 고기 입에 넣자마자 녹는데? 미쳤어. 와 대박 맛있는데? 역시 백 선생님 레시피야. 김치찌개에는 조미김이 세트거든. 이거 원래 엄마가 앞에서 손으로 착 찢어준 다음에 고기 술술술술 말해가지고 입에 엄마가 쏙 넣어주면 그게 제일 맛있는 거야. 그런 거야? 응. 밥은 엄마 해준 밥이 제일 맛있어. 남이 해준 밥. 짠! 아 우리 아빠 너무 예쁘게 머리했네. 그래? 응. 연예인 같네 진짜. 여러분 저희가 요즘 남편이랑 스쿼트 50개부터 시작해서 하루에 5개씩 늘려가기 미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벌써 3일째. 그래서 오늘은 60개 하는 날입니다. 60개. 시작! 59, 마지막! 60, 1, 2, 3, 4, 5! 태웠어? 어, 지금 뭐지? 너무 힘들어.